쨍쨍한 햇빛이 내려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시나요? 아찔하게? 혹은 시원하게? 혹은 예쁜 꽃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있는 순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고! 요즘 순창의 하늘길이 정말 핫플레이스인데요. 그 하늘길에 못지않는 아찔함을 갖고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바로 순창의 체계산 출렁다리인데요.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에 펼쳐져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는 높이는 75m에서 90m, 길이는 무려 270m나 됩니다. 하지만 이 올라가는 길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. 올라갈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곳이 계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땀이 조금 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이 출렁다리에 올라오면 정말 이 아찔함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와, 특히 제가 갔을 때는 맑은 하늘 사이에 이 출렁다리가 있어서 더 아름답고 더 아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출렁다리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요. 오히려 짧은 출렁다리보다 이 긴 출렁다리라서 그런지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걸어 다닐 때 그렇게 움직임이 심하지 않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짧은 출렁다리보다 건널 때는 훨씬 덜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역시 높은 높이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 앞에 앉아서 잠깐 바람을 느끼며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었습니다. 출렁다리를 건너실 때 이 끝에서 특히 찍을 때 뒤에 쫙 보이는 출렁다리가 너무 멋있고,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체계산과 예쁜 구름이 떠있는 하늘과 함께 담기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요. 꼭 인증샷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 순창의 하늘길 뿐만 아니라 이 아찔함을 갖고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요강바위가 있는 장군목인데요. 이 장군목에도 역시 현수교가 있어서 아, 참 순창은 다리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. 이 장군목에 있는 강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안에서 수영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장군목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독특한 요강바위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바위가 생겼는지 가서 지켜봐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꼭 한번 가서 볼만한 곳이었습니다. 또 그리고 이곳은 요즘 가장 핫한 하늘길과 바로 옆에 있어서 하늘길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도 하늘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지만 이 무더위에 등산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. 역시 강 옆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고요. 하지만 햇빛을 피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장군목에 있는 현수교를 건너며 이 순창의 또 다른 다리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이 장군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이 순창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구암정입니다. 이 구암정은 지금 앞에 배롱나무가 백일홍 꽃이 정말 활짝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.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구경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특히 이 구암정 앞에 있는 길은 백일홍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어서 이 사이가 정말 지금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. 구암정 안쪽으로 들어가도 앞에 보이는 백일홍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. 이 구암정에 앉아서 이 여름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짜증났던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
또 멀지 않은 곳에 어은정도 있는데요. 이 어은정은 이 앞에 펼쳐진 체계산의 모습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 부분이 멋진 곳입니다. 여기서도 작지만 백일홍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이 앞에 마련되어 있는 데크에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릴 만큼 정말 풍경이 좋은 곳이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어은정에 가셔서 앞에 앉아서 이 순창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순창의 강천상 군립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이 강천산 군립공원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.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산바람과 또 이 계곡물에 바람이 불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너무 시원해서 왜 여기만 온도가 다르지?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원한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곳은 안에서 계곡을 즐길 수 있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. 주말에는 오전에 이미 자리가 꽉 찬다고 하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강천산길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트레킹하면서 걸어도 정말 하나도 덥지가 않았습니다. 나무들이 만들어준 그늘이 정말 시원해서 이 더운 여름에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저는 괜찮아 보였는데요. 특히 이 강천산 국립공원은 안에 폭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폭포를 보는 시원함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. 이 강천산 국립공원에 있는 앞쪽에 있는 폭포들은 물줄기가 시원하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. 꼭 구장궁 폭포까지 가셔서 이 폭포의 시원함을 제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장궁 폭포에 가면 폭포를 3개나 볼 수 있는데요. 떨어지는 물줄기들이 정말 시원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이 더위가 가실 만큼 바람이 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천산의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는 게 덤이었는데요. 여기도 역시 위에 예쁜 구름들과 산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. 이렇게 순창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. 지금 하늘길이 가장 핫하긴 하지만 순창에 오셔서 제가 소개한 여행지 포인트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